안 좋은 아침. 월요일은 정말 질색이야. 야, 네 머리에 그 숫자는 뭐야? 뭐가? 네 머리 위에 3이라고 써 있잖아. 에? 뭐가 묻었나? 맞는데? 참 덜겠어. 나 먼저 씻는다 오늘은. 어느 날 갑자기 머리 위에 알 수 없는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다. 내 머리 위에 이 숫자는 대체 뭐지? 나만 보이는 건가? 밥 먹는데 왜 이렇게 쳐다봐? 리아야, 너 때문에 아빠 취하겠다. 아유, 진짜. 오빠, 자린고비라는 말 들어봤어? 아니. 옛날 옛적에 너무 가난해서 반찬 살 돈이 없어. 밥 먹을 때 굴비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밥 한 술 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면서 식사를 한 방법이야. 그런데? 오빠 얼굴 한번 쳐다보고 밥 한 술 먹으니까 진짜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 있지? 아니,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눈을 딱 떴는데 사람마다 머리 위에 이상한 숫자가 떠서 그렇다니까. 요르르는 3, 아빠는 1135, 엄마는 22.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. 리아야, 너 오늘부터 게임 금지. 그건 왜요? 그거 게임 중독이야. 전투력 같은 게 보이는 거 아니야? 아,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. 우리 아들 게임 좀 줄이자. 여보, 나 먼저 일어나 볼게. 오늘 야근이 있어서 늦게 들어올 것 같아. 아, 그래요? 알겠어요. 오늘도 화이팅. 오, 뭐야? 아빠 숫자가 올랐어. 이 녀석이 아빠 전투로 상승한 거야? 다녀올게. 이건 도대체 무슨 숫자인 거지? 아휴, 참 오지리.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떴더니 머리 위에 숫자가 보인다고? 응, 지금 반 친구들 머리 위에도 다 숫자가 나온다고. 나는 몇인데? 너는 120. 120? 그럼 너는? 나는 13. 아, 나 이거 뭔지 알겠다. 이거 어? 이거? 넌 그 사람의 IQ야. 그러니까 네 IQ는 13이라는 거지. 장난이야. 애들아, 좋은 아침. 아, 진흙대 IQ는 2네?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? 뭔데? 아니, 나도 같이 웃자. 에, 그러면 설마 이거 그런 거 아닐까? 뽀뽀한 숫자. 나 살면서 뽀뽀 두 번이나 해봤거든. 그건 아니야. 난 한 번도 못 해봤거든. 에이, 그건 진짜 아니다. 그럼 내가 뽀뽀를 120번 할게. 얘들아, 안녕? 이쁘다. 오늘도 여신 강림. 그런데 우리 반 킹카 백설이의 숫자는 무려 880. 그래, 뭐 묻었어? 아니, 너무 예뻐서. 너도 오늘 엄청 잘생겼어. 어? 방금 떠올랐어. 안녕? 오늘 너 엄청 예쁘다. 애들아, 나 이 숫자에 대한 비밀을 알았어. 바로 그 사람의 매력 수치가 아닐까?
솔직히 말해서 우리 반 백설이는 연예인 지망생에다가 얼굴도 예쁘고 우리 학교에서 인기도 제일 많잖아. 어? 맞는 것 같긴 해. 근데 그러면 나는 겨우 누니? 그런가? 아 진짜? 아 기억나지? 그때 네가 해줬던 이야기 정말 재밌었어. 아무리 봐도 이 숫자는 매력 수치가 맞는 것 같아. 오늘 우리 반에 숫자가 변동된 친구는 백설이밖에 없어. 아침에는 880이었는데 지금은 벌써 899니까. 리아야, 괜찮아? 어? 너 이상한 숫자가 보인다며. 근데 그게 매력 수치? 아닐 거야. 숫자로 사람을 판별할 순 없으니까 그냥 숫자는 숫자일 뿐이야. 어쩜 백설이는 이렇게 귀엽고 상냥할까? 너에겐 너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. 조카 어이! 아 고마워! 넌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있어? 너라고 말하고 싶지만 너같이 매력 수치가 높은 아이랑은 난 안 어울려. 없어! 학교 끝났다. 학교 끝나면 뭐해? 난 학원 가야 되는데! 야, 너 그냥 거짓말하고 나랑 PC방이나 가자. 그런데 맨날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안 돼. 야, 나도 엄마한테 아프다고 거짓말했어. 너도 아프다고 병원 간다고 하고 그냥 PC방 가자니까. 그럴까? 그래. 엄마, 저 오늘은 학원 안 가고 병원 갔다가 집에 갈게요. 아, 약간 열이 나는 것 같아요. 뭐라셔? 엄마가 이번에도 속으셨어? 가자, PC방으로! 리아야, 너도 PC방으로 렛츠고! 렛츠고! 설마 이 숫자 거짓말 횟수인 건가? 그렇다면 백설이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계속 거짓말을 쳤던 거야? 그렇다면 아빠는 거짓말쟁이? 도대체 평소에 무슨 거짓말을 하시길래 1200번이나 거짓말을 한 거야? 여보, TV 재밌어? 저 TV 안에 나오는 한서희 배우 이쁘다, 그치? 예쁘다. 예뻐? 하나도 안 예뻐. 한소희가 뭐가 예뻐? 여보, 그럼 내가 예뻐, 한소희가 예뻐? 당연히 우리 아내가 짱이지. 더 이쁘지. 진짜? 그럼. 그럼 어디가 더 예쁜데? 여보가 다 이뻐. 여보가 어쩔 때 한소희보다 더 이쁘냐면 밥할 때도 예쁘고 애기들 재울 때도 이뻤고 그리고 난 당신이 잘 때가 제일 이쁘더라고. 그리고 장 보러 갈 때도 이쁜 것 같고 그냥 한소희 씨보다는 역시 담미호가 짱이지. 그냥 여보가 다 이뻐. 그랬다. 아빠에게는 거짓말 수치가 아닌 생존 수치였다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.